저희 현중학교는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자라는 표 아래 교육청 증세 그리고 교육청 증세를 통한 교육과 복지 보건 캠페인을 수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는 이제 1월부터 서명을 모으고 발의안을 통과 상정시키기 위한 서명을 모으고 그리고 발의안의 지속적인 교육을 1년 내내 펼치면서 많은 주민들의 찬성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3주 앞둔 오늘 주민발의 30건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큰 지지를 등에 얻고 지금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의 현재 진행 내용과 그리고 주민발의 30번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몇 달간 저희 자원봉사들이 수많은 전화 걸기 그리고 과가호우 방문을 통해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 활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발의 30번의 통과가 커뮤니티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라는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아스카 씨가 말씀하시겠지만 저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수많은 자원봉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많은 자원봉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30번은 주민발의안 30번은 부부 수입이 50만 불 이상인 고소득층 상위 2%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1%에서 3%로 인상해서 그리고 판매세를 0.25% 인상해서 그 수입원으로 캘리포니아의 교육 그리고 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서비스 의료 복지 혜택들을 복원하고 그리고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후 7년 동안 소득세가 인상되고요. 그리고 추후 4년 동안 판매세가 0.25% 인상이 됩니다. 저희 민주학교는 이 발의안 30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학교의 선거 캠페인 역사상 지난 1996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약 4만 명에 달한 유권자들에게 우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울러서 전화걸기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전화걸기를 하고 그리고 가가오 방문 그리고 언론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민주학교의 이민자 번역 담당자이신 앨리슨 권 씨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투표가 선거가 중요하고 그런 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KRC에서는 9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 반부터 8시까지 3시간 유권자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 선거 참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지금까지 6주 동안에 3만 명의 유권자분들의 전화를 드리고 주민발의안 30번에 대해 84% 참석, 주민발의안 32번에 대해 90%의 반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25명의 자원봉사분들과 함께 전화를 드렸고요. 전화 걸기 말고도 총 4번의 가가오 방문을 계획하고 지난 토요일에 어시에서 하고 어시에서 이번 주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두 번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이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넓은 차원에서 선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선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합체 차원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민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이 선거 책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 책자에서는 주민발의안 30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그리고 이 밖에도 각종 주민 발의안에 대한 추천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에서 특히 주민 발의안 30번 그리고 주민 발의안 32번 주민 발의안 30번의 찬성, 32번에 대한 반대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영향 끼치는 발의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민주학교가 이제 가입단체로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워싱턴 DC와 시카고 그리고 LA에 지부를 두고 있고 현재는 버지니아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에서 합동으로 선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저희 민주학교와 미교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태평양계 가족 캠페인 그래서 아시안 태평양계 이민 개혁 그리고 주택 그리고 교육 이런 이슈들을 조명하고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그런 캠페인 선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수표율이 낮은 3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이 이번 주 중으로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주민 발의안 30번과 3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발의안 30번을 말씀드렸고 32번은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들의 그 정치 참여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에서 봤을 때 미국 정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세 가지 집단은 하나는 정치 정당, 또 한 가지는 기업들. 그리고 지난 3년간 기업들이 기업들에 대한 정치 기부에 제한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은 슈퍼팩이라는 새로운 정치 형태의 출현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정치 기부가 제한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3자는 노동조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들은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이런 감세 또는 이제 규제 를 푸는 것, 이런 것에 맞서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그리고 이민 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 이런 이제 이슈의 커뮤니티가 같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기부가 노동조합들에 대한 기부보다 15대 1로 훨씬 더 많은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들이 조합비를 정치 기부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 내용을 현재 하고 있는 정치 기부를 그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저희 민주학교 산하에 있는 가주보건 리더 모임, 연장자분들 모임 가주보건 리더 모임, 그리고 대학생 모임인 아카시아, 그리고 저희 민주학교에서 이 발의안을 검토한 결과 이 발의안은 커뮤니티에 좋은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반대해야 된다는 결론 내리고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 발의안 32번은 현재까지 92%의 반대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캠페인의 찬성, 그러니까 발의한 내용에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는 3%에 불과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대민지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발의안들을 각 이슈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교육을 살리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0번 그리고 기업 책임을 다루는 내용의 여러 가지 주민 발의안들이 나오는데요. 32번 아까 말씀드린 32번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제출한 주민 발의안 33번 그리고 유전공학으로 유전자를 개조한 음식을 규제하는 주민 발의안 37번 그리고 타주의 기업의 세금 면제를 폐지하는 주민 발의안 39번 이렇게 기업 관련 기업의 책임에 강조하는 주민 발의안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밖에도 커뮤니티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사형제 개혁 그리고 삼진아웃 제도 개혁 그리고 인신매매 형량이라는 세 가지 발의안들이 인권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밖에도 31번 발의안과 선거구 재조정 재신임을 하는 40번 발의안 이렇게 총 11개의 발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1개 발의안 중에서 9개 발의안을 선택해서 그 발의안에 대한 찬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발의안 그 30번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갈수록 주민 발의안에 대한 30번에는 반대측에 목소리가 가끔씩 들리고 있는데요. 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주민 발의안 30번이 교육의
주일반에 30권을 위해서 어느 수가 교육에 가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교사의 연금에 간다 또는 엉뚱한 일에 쓰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일반에 30권이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반에 30권 통과된 이후에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단 캘리포니아 주에는 주일반이 한 98권이 있습니다. 1988년에 통과된 주일반이 한 98권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의 40% 이상이 항상 교육용으로 쓰이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인 발의한 30번이 통과된 세수 중에서 최소한 40% 이상은 교육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소한으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주인 발의한 30번으로 들어오는 계정은 아시다시피 특별 전용 계좌에 따로 이체되어서 그 계좌에서 교육용으로만 사용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교사연금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교사연금에 대한 연금도 교육 예산의 일부이고 그리고 교사연금이 많아봤자 공무원 수준의 연금인데 그거를 싸지면서 교육 예산을 깎아내리는 노력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세, 주인발인 30번의 판매세, 0.25%의 판매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판매세는 고소득층이 아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세가 0.25%면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이 한 4만 불 정도, 1년 소득이 4만 불 정도 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 렌트를 제하고 1년에 한 2만 불 정도를 쓴다고 하면은 0.25%는 100불에도 미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1년에 100불에 미치지 않는 그런 금액을 놓고 1년에 100불 내는 세금에 비교해서 이 주인발의 30번이 통과 안 될 경우에 이제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보자면은 주인발의 30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당장 내년부터 K-12 초중고 학교가 예산이 없어서 원래 방학 시간인 4월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문을 닫으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못 받아 생기는 인적 손실이 있겠지만 동시에 부모님들의 경우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딘가에 맡기거나 일하는 동안에 차일케어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래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당장 내년에 주인발의 30번이 통과 안 되면 학비가 2,400불, 20%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판매세를 100불 내는 것과 그리고 차일케어를 한 달 동안 더 내는 것 또는 대학 학비가 2,400불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저울질 해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커뮤니티에 중요한 이슈이고 그리고 어떤 쪽이 커뮤니티에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지는 아주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민주학교에서 캠페인을 한 결과 한인 커뮤니티의 83%가 주인발의한 30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의 캠페인은 계속 이제 성장하고요. 매일매일 저민주학교에 전화 걸기 하는 자원봉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 방이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저녁에 와서 전화 걸기를 하고 있는 방이고요. 저희가 이번 캠페인을 위해서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 그 추가 구입하고 증설해서 지금 캠페인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들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컴퓨터, 본인의 핸드폰을 가져와서 이 캠페인에 도네이션을 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주학교는 계속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선거책자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323-680-5709 저희 선거 전용 문의라인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메시지 남기시면 저희 선거 캠페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주학교는 이런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교육, 그리고 복지, 그리고 사회 인프라가 보장이 되는 그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며 이제 아울러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의 시간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질문 있으면 여기 재민자께 시민참여 커뮤니티 이베이시가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안내 책자 되게 잘 만드셨는데 근데 저 읽어보니까 사실은 안내
강의라기보다는 사실은 민족학교의 입장을 많이 담으신 것 같거든요. 예. 그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안내라고 하면은 민족학교 입장뿐만 아니라 통과시에 어떻게 되고 반대시에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예산이 이제 한정됐기 때문에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최대한 이제 각 발의안마다 네. 발의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통과시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통과가 안 될 때는 그대로 이제 현상주의가 되는 거니까 뭐 그걸 굳이 다룰 필요는 없고요. 통과가 될 경우 어떻게 바뀌는지는 최대한 상생이 수록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Prop 떨이랑 떨이 A 같은 경우는 둘 다 통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 모트가 많은 쪽만 이제 버거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 사실 떨이 A 같은 거는 저 디테일을 보니까 네. 소득세 인상인데 인컴 택스 인크리스인데 네. 그 라인이 파워트 라인보다 낮아요. 네, 7,000불. 네, 1,000 네. 1년에 한 8,000불 벌면은 그러면은 예. 심지어 거의 노숙자급의 주민들도 인상된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건데 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실 만한 사안이 아닌가요? 예, you know, we don't want to get too much of the Prop 38, so that's why we're not taking a no stance on it. Both bills 30 and 38 benefit education, but 30 is a lot stronger bill. One important example to think about is the trigger cuts. So the trigger cuts will take place even if Prop 38 passes and goes into effect. But Prop 30 will block the trigger cuts of $6 billion. So even if Prop 38 passes, this in 2013, schools will close early. The California average for schools closing early will be 3 weeks. In some LAUSD schools, it will be as much as 7 or 8 weeks, they'll close in April. Even if Prop 38 passes, there will be no effect on community colleges, on Cal State universities, on UC universities. So like I said before, we want to support education through the community, but we believe that 30 is a stronger bill. 너무 이거를 지금 만드셨잖아요. 예. 누구한테 어떻게 주신 거예요?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3만 부를 인쇄해서 1,000부는 여기 민주학교에서 사무실에서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종 워크숍을 매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노인 아파트, 교회 이런 장소에서 그래서 그 워크숍을 할 때마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3만 부 수량은 대부분의 수량은 우편을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누구한테 발송? 예,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투표율이 낮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미 한국어로 된 샘플 별로 다 받지 않으셨을까? 예, 대부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한국어 안내 특별로 나와 있는데 굳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거는 그냥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렇게 표를 찍으라고 지금 권유를 예. 권유를 그러니까 안내 특자라기보다는 권유 안내서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예, 뭐, 예, 그 안내서라는 이름이 뭔가 적절하지 않다면 저희 다음에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번역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른 선거 책자보다 퀄리티가 더 좋고요.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게 다 발의안이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한인큼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분도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작을 해본 결과 특히 이제 연장대분의 경우는 선거 경험이 다양한 선거를 하셨음에도 이 발행을 보니까 하도 말이 꼬여있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잘못 찍었다가 한인컴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인커뮤니티와 같이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주보건 리더 연장자 모임과 아카시아 대학생 모임과 같이 이제 분석을 해서 추천한 내용을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I think my colleague Yeomho makes a couple of good points. So, like you said, many but not all Korean American voters requested the Korean sample ballots. That's because it's kind of confusing to check it off on the voter registration box. But that's not the main point. What we're trying to do, as you can see reading through it,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bill in each one. But truth isn't neutral. So we describe the bill, but we also describe what we believe. What our community members believe, what our members and not just staff but supporters came together and discussed are the best proposition positions to take. And we want to talk about the community, about what's more progressive, what's helping our community, and what's better for the future of California. So we are providing information on all the ballots, but
I'm a little bit confused about this idea of neutrality. Truth isn't neutral, the best position isn't neutral. 말씀 다 하셨듯이 좀 걱정이 되는 게요. 퀄리티는 지금 읽어보니까 훨씬 좋으세요. 그거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다른 단체 소속에서 한국말로 말씀드리고 한국말 바로 샘플 버릇을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말이 너무 이상해요. 사실은 굉장히 트리키한데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실어주신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레코멘데이션이 더 좀 더 푸시를 주셨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거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아 민족학교에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라고 우리한테 나쁘게 말하면 시키는구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다음에는 이걸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시는 건 어떨지. 퀄리티는 확실히 좋거든요. 이게 설명도 훨씬 쉽고. 일단 참고로 그 지금 들고 계신 그 보라색 책자는요. 네. 사실 저희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 자금상 10페이지 넘는 책자를 추는 과정에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 6페이지가 한계인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저희 민주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모든 선거 참여 단체들이 본인 단체 입장을 이제 선거 책자 그리고 보터 가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유권자들 발송을 하고요. 유권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아, 이 단체가 나에게는 잘 반영한다, 이 단체가 나에게는 잘 반영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가려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학교가 이 선거책자를 발송한 지 뭐 1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이 참고가 됐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익한지 알려줘서 유용하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 표를 보니까 예. 한인분들의 가장 이슈는 한인 사회에 얼마든지 예. 이제 도움이 되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목표가 좀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몇 명을 어떻게 여론조사하시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몇 명, 한인 몇 명을 대상으로 3,289명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최근인지 아니면 예. 전인지 예. 9월 10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전화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전화와 카카오 방문으로 했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면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